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월에 있는 구봉대산을 갑니다.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들머리는 법흥사 일주문입니다. 달의기골 계곡길을 따라 오르막을 올라가게 됩니다. 구봉을 거쳐 정상인 팔봉에서 인증을 하고 뷰가 가장 좋은 육봉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일봉까지 모두 넘은 다음에 널목재에서 법흥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일주문을 출발해서 구봉부터 일봉까지 모두 찍고 널목재에서 법흥사로 내려온 다음에 정멸보궁까지 왕복으로 하는 코스는 총 거리 약 8km,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구봉대산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위치해 있으며 정상은 팔봉이며 높이는 해발 870m입니다. 일주문에서 정상까지는 3km 거리 오르막 구간입니다. 총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래서 산 이름이 구봉대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각 봉우리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봉우리 명칭으로 사용하여 이색적인 감흥을 줍니다. 꽁꽁 얼어버린 달의기골 계곡물을 건너는 중입니다. 영월 구봉대산은 각각의 봉우리마다 불교의 이름이 붙어있는 산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유년, 청년, 중년, 노년의 단계를 거쳐 죽어서도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의 윤회설에 따라 9개의 봉우리마다 심오한 인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달의기골 계곡에서 구봉까지는 깔딱 오르막 구간입니다. 계속 숨이 차는 구간입니다. 깔딱 구간을 다 올라가면 해발 750m의 750 봉이 나타납니다. 750 봉 이후부터는 거친 능선 구간입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고 등산로 또한 거친 편입니다. 1봉부터 9봉까지의 주 능선은 기암과 노송의 군락이 어우러져 동양화의 화폭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산입니다. 750 봉과 840 봉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처음으로 조망이 열립니다. 이제 841 봉까지 오르막을 올라가야 합니다. 해발 841m의 841 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540m 남았습니다. 구봉대산 구봉인 윤회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의 윤회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상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구봉에서 정상인 팔봉까지는 거친 암릉 구간입니다. 구봉대산 팔봉은 인간이 이승을 떠난다는 북망봉입니다. 출발 1시간 30분 만에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봉대산의 정상이자 팔봉인 북망봉입니다. 해발 870m입니다. 정상인 팔봉에서 보는 조망은 막혀 있어서 살짝 답답한 편입니다. 칠봉인 세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구봉대산 칠봉은 인간이 병들고 늙음을 의미하는 세봉입니다. 이제 육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간혹 클라이밍이 필요한 봉우리도 있지만 위험한 코스일 경우에는 길이 바위 아래로 나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코스입니다. 이 오르막 끝에 있는 바위 덩어리가 육봉입니다. 구봉대산 육봉은 지친 몸을 쉬어 간다는 관망봉입니다. 먹고 가시죠. 육봉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구봉대산에서 가장 뷰가 좋은 봉우리는 바로 육봉입니다. 특히 바위 위의 고사목이 예술입니다. 구봉대산 육봉에서 보는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저번 주에 다녀온 사자산 백덕산의 백덕지맥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제 오봉인 대왕봉으로 넘어갑니다. 육봉 옆의 877봉을 넘어가는 중입니다. 육봉에서 오봉을 가기 위해서는 877봉과 830봉 두 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합니다. 해발 830m의
830봉을 넘어가는 중입니다. 구봉대산 5봉은 인간이 인생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대왕봉입니다. 버풍사 주차장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한 차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면 사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국마들 다 찍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려고 했어. 아직 거기도 안 찍어. 아니. 구봉대산 사봉은 인간이 벼슬길에 나아감을 의미하는 관대봉입니다. 삼봉인 장생봉 방향으로 갑니다. 삼봉과 사봉 사이에는 헬기장이 있습니다. 구봉대산 삼봉인 장생봉은 인간이 유년 및 청년기를 지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삼봉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옆에 이봉이 있습니다. 이봉인 아이봉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구봉대산 일봉인 양이봉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함을 의미합니다. 버풍사 주차장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널목지에서 버풍사까지는 1.8km 거리 내리막 구간입니다. 1.8km 내리막 구간 중에서 초반 800m는 급경사 내리막 구간이고 그 외 나머지 1km는 평지 구간입니다. 9개의 봉우리인 구봉대산을 모두 내려왔습니다. 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걸어온 거리 우리 8km 아직 안 되니까. 이제부터 버풍사까지는 참 걷기 좋은 구간입니다. 버풍사 주차장까지는 이제 300m 남았습니다. 영월 버풍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12년에
고승인 자장율사가 창건한 신라시대 천년 고찰입니다. 법흥사에서 정렬보궁까지는 왕복 1km 거리입니다. 한국의 5대 정렬보궁 중에 하나이며 1984년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다녀온 구봉대산의 9개의 봉우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입니다. 한국의 5대 정멸보궁은 풍도사와 월정사, 봄정암, 정암사, 그리고 이곳 법흥사입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인하였기에 불단의 불상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법흥사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구봉대산 근처의 요선정에 잠깐 들렸다가 갑니다. 요선암 돌개구멍부터 구경하러 갑니다. 요선이란 뜻은 신선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바위뿐 아니라 바위 주변을 통틀어서 요선암이라 부릅니다. 맑은 주청강 속에 커다란 바위들이 넓게 깔려 있어서 경치가 정말 뛰어납니다. 맞아요. 물 색깔도 이쁘다. 요선암 뒤에 있는 요선정으로 올라가 봅니다. 요선암 뒤에 있는 요선정은 1915년에 건립된 정자로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41호입니다. 요선정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